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지금 범이 깜짝 파티를 위해서 범이 친구들은 집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범이 또 와 있어. 이거 네 생일 선물. 아 이거 방에 놔둬야겠다. 진짜 멋있다 이거. 아, 범아, 범아. 어 그만해라 얘들아. 안녕. 오늘은 무슨 날이죠? 저희의 3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1년 1년이 지날수록 막 뭐를 크게 하게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맞지? 응, 맞아. 저희가 31일이 이제 주년이고 4월 1일이 범이 생일이란 말이에요? 범이 생일을 작년에 못 챙겨줬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되게 걸려서 이번 연도에는 생일을 좀 제대로 챙겨줘보자.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심지어 막 이것저것 엄청 시켜놨거든요, 쿠팡에서. 하필 이번에 범이가 택배를 다 깐 거예요. 원래 제 이름으로 온 택배는 범이가 절대 안 까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왜 이번에만 깠을까? 근데 이번에 또 깠던 그 택배에 하필이면 범이 깜짝 파티 준비하는 그 재료들이 다 있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프라이즈는 일단 개망하고 케이크도 들켰어요. 원래 깜짝으로 케이크 주문 제작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들키고 제가 방에 누워있었는데 이 생일 그거를 딱 들고 오더니 투윤아 미안해 내가 까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어떡하지? 그러고 또 그 얘기 막 하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눈치 없게 이놈이 케이크 주문을 엊그저께 해서 지금 오늘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저녁에 친구들 있는 앞에서 소윤아 근데 혹시 우리 기념일 겸 생일이라고 케이크 주문하거나 막 그랬어? 혹시나 그러면 하지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범이랑 같이 찾으러 가고 있어요. 그냥 깜짝 파티 없던 걸로 하고 저희끼리 준비해서 파티하고 사진 찍고 하려고 합니다. 후후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중. 이게 안에가 투명인 줄 알았는데 투명이 아니어가지고 여기 안에 내용물이 스포가 안 되네요. 다행인데? 오늘은 범이의 우리 범이 잼민이의 생일잔치. 렌즈를 사왔는데 요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렌즈베리에서.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그런 오로라빛 뭔지 알죠?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내 그림에 박성범이 여기 없어야 정상인데 다 들켰어. 괜찮아. 그래서 말인데 범아 배경을 여기로 할까 여기로 할까 깜짝 파티할 때 잼민이 생일 파티 컨셉으로다가 여기 생일상 쫙 깔아놓고 오늘 초대할 거야. 잠깐 좀 놀다 올까 나? 아니 같이 준비하면 되지. 예쁘다 렌즈. 오묘하다. 엄청 예쁘네. 근데 이것도 약간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요. 이렇게. 또 얼른 화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와 대박. 이거 좀 보여주자. 우와 고깃집 배달 클라스 쩐다. 비빔면이라도 끓일 걸 그랬다. 끓일까? 우리 로키도 맛있게 먹고 있네. 밥을 다 먹고 커피 먹으면서 마시면서 화장을 또 마저 해줄 거예요. 지금 범이 깜짝 파티를 위해서 범이 친구들은 집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범이 또 와 있어. 그럼 내 계획을 한번 들어봐. 내 계획을 들어봐, 리슨. 꾸밀 때 범이랑 잠깐 드라이브 갔다 와. 그럼 내가 그 사이에 꾸며놓을게. 아니면 꾸미는 거 다 같이 꾸미고 범이 잠깐 나갔다 오면은 케이크 하든가. 귀여워. 귀여워. 아
아 진짜 귀엽다. 이렇게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끝냈고 머리를 풀어주고 머리는 아까 전에 감고 나서 다이슨으로 스타일링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여기 앞머리만 좀 이렇게 웨이브 주면 될 것 같아서 이것만 할 거예요. 지금 벌써 해가 지고 있어. 뭔가 메이크업을 하니까 살 빠진 게 더 티가 나지 않나요? 요거 모레모 헤어 미스트가 이게 그냥 헤어팩이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가 좀 차분해지고 싶을 때 이렇게 그냥 뿌려줘요. 스타일링 하고 나서도. 사실 이거는 아까 머리 감고 나서 뿌렸는데 그냥 이렇게 이게 향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그냥 수시로 뿌리는 편이에요. 그 수시로 뿌리면 머릿결이 이게 유지가 돼가지고 이 일시적으로만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 앞머리를 여기처럼 이거를 로키가 신발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신발만 물어뜯으면 상관없는데 사실 상관없지 않아. 로키가 자꾸 비싼 신발만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발 장난감을 사줬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네. 로키는 그냥 신발 저 모양이 좋은가 봐. 아. 와, 심장 너무 뛴다. 죽는다, 봄아. 왜 네가 서프라이즈를 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립스틱 베이스를 깔아줘가지고 이제 립스틱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모델 뮤즈로 활동하고 있는 요 제가 개발에 참여한 립 핫킷이거든요. 여기서 제 최애 컬러인 네온 체리. 저도 맨날 샘플로만 쓰다가 이 완제품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답니다. 샘플도 보면 이 네온 체리만 엄청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 얼굴에 너무 찰떡이거든요. 오늘은 약간 이런 반짝반짝한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립도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이제 옷을 또 입을 건데 옷도 오늘 또 사진을 친구들한테 부탁을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이쁘게 입을 거거든요.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 마냥 입을 건데 옷은 한 밤에 다 꾸미고 나서 입어주도록 할게요. 저희 밖으로 나왔어요. 뭔가 기념일인데 안에만 있기도 조금 그렇고 안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뭔가 날씨가 꼬리꼬리하니까 기분도 축축 처져가지고 둘 다 엄청 꾸미고 나왔어. 소윤이의 옷. 이거는 에이티즈 서울 이거 위아 이거 다 아브. 그리고 이 신발은 사뿐인데 이거 성범이가 더현대에서 찾은 신발. 로키가 물어뜯어가지고. 근데 엄청 편해. 이렇게 하고 가방 이거는 아크네 건데 이거 엄청 오래전에 샀거든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반지를 3개나 껴줬다고. 대박이지. 기념일이라서 반지 껴준 거다. 부산은 벌써 이래요. 지금 저녁에 보는 게 훨씬 예쁘다. 요 메이크업은 제가 따로 찍으려 했는데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 불편할까 봐 일부러 안 찍었어요. 나중에 메이크업으로 찍을게요.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아. 저희가 점포 쪽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뭔가 작년에 우리 기념일 때도 점포 갔었잖아. 맞아. 오늘은 점포동 가서 예쁜 인스타 카페도 가고 그러고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비 오면 이제 닫아야 돼. 갑자기 비 와! 오픈했는데 비 와!
me and my ever don't stop. 이제 범이 깜짝 파티하러 가야 돼. 풍선 준비하러 가야 돼 이제. 풍선 불러 가야 돼. 개망한 서프라이즈하러 가야 돼. 지금 11시 5분이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원래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제 그림에 전홈은 없어야 되거든요. 이걸로 꾸며 줄 거예요. 제가 엄청 많이 시키긴 했거든요, 뭐를. 잼민이 범이를 위해서 범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먼저 시킬 거예요. 역시 생일에는 치킨 피자. 자, 이제 시켰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게 뭐냐면 이거 헬륨 풍선 효과. 아. 이거 일단 나중에. 그럼 이것도 나중에. 얘는 뭐야? 아, 거미줄이. 거미줄 붙이고 그 이거거든, 풍선 부는 거. 붙이는 거 어디 쪽에 할까? 이거는 이제 테이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뒤쪽으로 다 할 거거든. 거미가 꿈. 거미가 하고 싶은 대로. 아, 너무 오랜만에 불어, 풍선. 엄마, 힘들다, 벌써. 본격 자기 행포 자기가 준비하자. 앉아서 할까? 이상한 맛 나. 어지러워. 하지 마, 그런 거. 굶지 마. 힘드네, 이게 너. 그거 막 누르면 피쉬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막노동이다. 새끼 나왔다. 우와,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맞아? 채워지고 있어? 아, 이거다. 이거 내가 안 해야겠다. 이거 내가 할게. 어, 여기 내가... 아파. 하지마, 하지마. 그거 알지? 어, 알아, 뭔지 알아. 이건 내가 할게. 다들 풍선 불어주고 있어. 정말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거야. 없어? 더 줄게. 어, 많아. 그리고 요거를 샀는데 요거는 헬륨 효과 내는 테이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헬륨 가스 못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양면 테이프인데 이거를 풍선 머리에다 붙여가지고 여기 천장에다가 달면 헬륨 가스 넣은 것처럼 돼요. 얘네 뭐라? 우와. 웃지네. 좋아. 이거 네 생일 선물.
아 이거 방에 놔둬야겠다. 진짜 멋있다 이거. 아 그거 바람 빠지지. 와 스마트 자세 지리네. 와 와이드 스쿼트. 쟤네 좀 보세요. 진짜 초등학생 그거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상하고 고마. 아 그만해라 얘들아. 와 지금 시간 진짜. 이 석기 어린이도 신났네. 아 오케이. 됐지 해피 월드데이. 비 주세요. 비 지금 보는 중. 여기만 여기 위에만 하면 되는데. 아이 여기 또 있어. 주겠군. 아이 잘하네 생일 파티 준비. 누구 생일인데? 너 생일. 15분 남았는데. 아 좀. 해피 버스데이. 어 이상한데? 어 점점 올라가는 거야. 언니라. 언니라. 짠. 거의 다 됐어. 원래 여기에다가 줄을 하나하나 묶어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막노동일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해피 버스데이. 얘네들 기념일에 이제 우리가 엄청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완전 괜찮은데? 맞지? 어 너무 괜찮은데? 지금 지 스파이더맨 제일 열심히 봄아 이제 나가. 잠깐만 아직이야. 케이크 해놔야 돼. 봄아 예쁜 옷 입어. 갈게. 나온다. 빨리 나가. 가래. 우리? 가래. 우리 제. 이거 하나 더 잘 살아. 우리 성범이랑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나. 잘 살아. 나. 성범이 나야. 얼굴이 눌려. 들어. 아 좀 야 2초만 있다가. 아직 다시 나가. 다시 구아 한번 다시 해라. 어, 나가라. 오케이 구글 생일 축하 노래 틀어줘. 알겠습니다. 저 누가 로키 있는가? 플레이리스트 파티 365일 언제나 생일 축하해. 케이크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합니다. 아니 여기 있어. 들어와. 우와.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쳐보러 빨리.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눈 감고 소원. 짜잔. 이제 끝나자마자 뒤에 풍선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 잘 먹겠습니다. 엄마 이제 놀랬겠다. 그니까 봄아 어때 서프라이즈 당한 소감이? 상상치도 못했어 진짜. 깜짝 놀랐다. 감동이지. 나밖에 없지. 난 서울에서 석기가 내려온지도 몰랐어. 갈게. 갔다 온다. 빨리 나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케이크하고 불국 생일에 기분 내니까 좋지 않아? 치킨 피자 먹으니까 존나 생일 같은데. 맞지? 생일 갈래. 국룰이다 이거. 치킨 진짜 얼마 먹는 거. 진짜 이게 막 선물 받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랑 보내는 게 좋지 않아? 힘들지? 응. 안녕! 생일 끝! 끝! 도와준 연출들 감사 스마일 스마일 빠이.